오늘의 뭐야? 신랑은 김희철이고요. 오늘의 신부 역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 김희철입니다. 결혼식은 누구보다 저한테 필요한 결혼식이에요. 너 많이 사랑해.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. 솔로감이라고 실제로 나와의 결혼. 어? 나와의 결혼이라고 있는 문화인데 내가 너무 느끼했어.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, 저게.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닙니다.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과연 여자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? 내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해줘야 되지 않을까? 나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? 너 많이 사랑해. 박재훈 씨, 네. 제가 이게 나한테 필요하구나 느꼈던 게 아시죠? 제가 20대 때 제일 슬펐던 일이 왜 나는 나에게 키스하지 못하는 걸까? 나에게 키스하지 못하는 걸까? 왜냐면 제가 왜 내 입술에 키스하지 못하는 걸까?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. 샤워하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입맞춤한 적 있으시잖아요. 입맞춤한 적 있으시잖아요. 이 야 누가 뒤에서 밀었니? 결혼식은 누구보다 저한테 필요한 결혼식이에요. 어머님 머리가 지끈지끈 거려요. 감사합니다. 화촉 좀 마. 근데 진짜 눈물 날라 그래. 뭔지 알지? 야. 그래도 진지하게 해주시니까 너무. 내가 눈물 날라 그래. 그래 엄마가 눈물 날라. 나와의 혼인 서약서. 어머 너무 웃긴다. 잠깐만 진짜 눈물 날라 그러는데? 잠깐만 진짜 눈물 날라 그러는데? 나 김희철은 나와의 결혼을 통해 지금껏 나 자신을 사랑해 왔던 것처럼. 앞으로도 매일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 내 자신을 믿고 어머나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럼 그냥 진짜 울라 그래. 지 혼자 그걸 보고 하지 왜 사람 울라 그래. 평생 스스로를 존경하고 추앙하며 살 것을 여기 증인 여러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. 2023년 9월 8일 신랑 김희철 신부 김희철. 박수. 우리 결혼식의 꽃이죠. 자 부케. 부케 던지는 시간이. 근데 받으면 어떻게 돼? 형이 받아야 돼. 나는 안 되지. 아니 형이 받아. 아니 재수 없을 것 같아. 재수 없. 이래도 저래도 망한 형이 받아요. 아이씨. 부케 던져주세요. 던져주세요. 아유, 최진현 당첨!